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건 뭐,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아요. 지금 주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지. 자, 그런데 제가 왜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냐? 자,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이 많죠.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은 어떤 많은 무역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어떤 산업의 정도가 딱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산업은 어땠죠? 그렇죠. 그냥 딱 까놓고 좀 부끄럽지만 일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무조건 그냥 일본을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한번 IMF를 경험하고, 그래도 좀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뭐잘 나가는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미안하고, 90년대 후반까지는 분명한 건 일본을 그냥 따라가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보다 좀 싸면서 그나마 그러니까 일본에 좀 가까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게 우리나라의 컨셉이었죠. 솔직히 딱 까놓고 우리나라 제조업에. 그러니까 뭐 일본에 뭐 물건 나오면 그거 가져와서 그대로 뺏기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뭐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좀싼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동남아시아 다른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확실히 품질이 좋은 그런 수준이었고 그런 나라가 그래도 반도체나 자동차 뭐 철강 혹은 화학 뭐 많은 부분에 사실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그게 뭐, 이를테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시대에 사실은 다 이미 갖춰졌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로드맵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던 것들이죠. 딱 까놓고 얘기해서. 여하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풀렸고,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또 하필은, 우리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까딱 잘못했으면 우리도 사실 거기에 그대로 휩쓸려 갔을 텐데, 진짜 운 좋게도 그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딱그 자리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난리 난리 쳤지만, 진짜 금융권이나 그런 쪽에 있는 분들 아니면, 뭐랄까, 되게 좀 거리감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 그때 뭐 별일 있었어. 우리는 삶에 별 그거 없었는데, 뭐이 정도지, 솔직히. 크게 막, 뭐 뉴스에는 계속 글로벌 금융위기 어느 나라이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얘기 나오지만, 정작 우리는 그 별로 위협감을 못 느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진짜 이명박이 하드캐리였어요, 그때. 진짜 대단해요, 이명박이. 그건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 사람이 진짜 돈이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들이 긴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하튼, 운이 좋았고, 잘 버티고 또 우리나라 삼성이 미친 듯이 반도체에 올인하면서, 올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여하튼, 반도체를 잘 하고, 그 반도체, 사실 과연 삼성의 반도체가 없었으면 삼성의 그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들이 그만큼 잘 나갔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잘 나갈 수 있었던 건 반도체에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반도체가 아니었다면 이미 네, 솔직히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 중국 폰이 어떻다, 뭐가 깔려 있다, 뭐 얘기하지만 솔직히 최신의 중국 폰한 30만 원짜리 한번 사서 써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로고 떼면 국내에 삼성에서 좀 좋은 제품 제외하면 뭐
인정할 만한 수준이에요. 중국 애들이 뭐 터크가 어떤지 뭐 어떤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술적인 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삼성, LG의 코미까지 그러니까 삼성의 거의 턱밑까지 올라왔고 LG는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이 이미 제쳤다고 봅니다. LG는 그러니까 솔직히 삼성이 과연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정도로 갔을까? 과연 삼성이 반도체가 없었다면 과연 그 바이오 그러니까 삼성이 바이오를 하는 이유는 미래의 새로운 어떤 새로운 먹거리 삼성을 먹여 살릴 그거예요. 그걸 계속 찾는 그 중에 반도 그 바이오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건 달리 말하면 반도체가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걸 삼성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스마트폰 봐봐요. 스마트폰 불과 몇 년 전에 스마트폰 한 불과 몇 년이라고 하면 그러네. 한 3년? 3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중국폰은 솔직히 줘도 안 쓰는 수준이었어요. 공짜로 줘도 쓰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중국폰은. 근데 지금 어때요? 솔직히 중국 최신에 좀 괜찮은 폰이랑 LG의 주력폰이랑 두 개 놓고 어느 거 쓸래 그러면 솔직히 중국폰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치고 올라왔어요. 만약에 삼성에 반도체가 없었다면 글쎄요. 지금 LG 봐봐요. 애매하죠. 뭔가 애매하죠. 뭐 네. 여하튼 그러면 우리가 계속 미래로 가면 어때요? 우리의 계속 생산 단가는 올라가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많은 공장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 여기에서 뭐 어떤 조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갈수록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그 물건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이게 진짜 고부가가치 반도체 같은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특히 중국이 좀 건드리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왜? 중국은 뭐 진짜 뭐 다 빨아들여서 기술을 다 빨아들여서 지금 성장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나마 무역 전쟁하면서 진짜 어떻게 버텨내지만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솔직히 전 세계 웬만한 나라의 제조 물건의 상당수는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과거 같으면 중국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그 싼 인건비를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중국보다 더 싼 곳을 찾아가고 있죠. 왜? 중국 기업이 경쟁자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중국 기업이랑 어떻게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외에 다른 나라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동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쫓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는 게 그럴 거예요. 와, 이게 생활 물가가 이게 과연 한국이랑 일본이랑 지금 차이가 있나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생활 물가 중에서 낮은 것들도 많아요. 한국이 오히려 생활 물가가 높은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대졸 초임에 임금도 사실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심지어 인건비조차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조차도 사실은 이제 일본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쫓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적인 덩어리는 일본처럼 돼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해서는 도저히 뭔가 답이 없으니까 해외로 막 공장들이 떠나가고 있죠. 이미 많이 떠났고 지금은 한국으로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베트남에 나가 있는 한국의 뭐 공장들, 그리고 한국 공장의 하청 뭐 이런 거 직간접적으로 하면 거의 뭐 6,000개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을 따라가다가 일본은 이미 정체가 되고 조정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조정기를 경험하고 다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 우리는 일본을 쫓다가 일본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마치 느끼기에는 일본을 한발더 앞서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쫓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 일본보다 한발더 나가버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공장들, 그런 것들은 다싼 인건비를 위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위해서 다 떠나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이상하죠. 뭔가 좀 침체된 느낌도 들면서 힘도 없는 느낌도 들고 미래는 더 불안한 느낌이 자꾸 들죠. 물론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뭐 정부나 이런 데서는 얘기하잖아요. 뭐 구조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 이게 뭐 단순히 어떤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합리화를 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좀 지금 같은 상황이 일본이 겪었던 그걸 겪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버블이 났다가 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나서 1990년대 한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지루하게 왔잖아요, 일본이. 주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일본의 주식을 띄워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 힘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그 거대한 힘은 유지가 됐지만 사실 그때는 일본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어떤 빠르게 성장한 국가가 밑에서 한국 정도가 따라오고 있었지 그외 나라는 거의 없었죠. 그런 일본조차도 부동산 버블을 한번 경험하고 그다음 사회 전체적으로 진짜 지루하게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고 또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좀 올려보려고 하면 다시 또 침체가 되고 올려보려고 하면 침체가 되고 이게 계속 갔어요. 그런데도 일본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굉장히 튼튼한, 사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버려요.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위해서 뭐 메이드 인 베트남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은 적어도 그 내부적으로 힘들었지만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게 분명히 국제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떠나버렸지만 일본은 적어도 부동산 버블을 경험하고 그렇게 장기 침체가 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메이드 인 재팬은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막 진짜 단가 위에서 막다 떠나버리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본조차도 진짜 지루하게 횡보를 했어요. 나라가 힘들었죠. 계속 도전하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다시 막 어떻게든 밀어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는 보여요. 성과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00년 초, 2015년 초. 거의 한 20년 넘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일본이.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본을 쫓던 나라고, 그러면 일본을 경험했던 그걸 10년 혹은 5년 혹은 3년,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의 10년 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우리가 일본의 한 3년 전을, 5년 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일본처럼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나왔다가 이렇게 완전 꺼져버린 그걸 경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만약에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작년에 그렇게 강하게 대출을 틀어막지 않았다면 거의 저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봐요. 일본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한번 부동산 버블이 미친 듯이 끝까지 올라갔다가 터졌을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요. 왜? 그때 서울 혹은 수도권의 주요한 지역의 집값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과연 나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고민을 하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은 뭐 국제사회에 비교해서 다른 나라 미국 어떻고 영국 어떻고 영국 독일 집값 어떻고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어떤 가격은 단순히 우파적인 생각, 자유시장 경제를 막 믿어야지라는 그것과는 별개로 버블이 굉장했어요. 그 버블이 불과 한 1년, 1년 반 만에 미친 듯이 뭐랄까 버블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걸 그냥 뒀다면 저는 터졌을 거라고 봐요. 생각을 해봐요. 6억짜리 집이 6억 5천짜리 집이 불과 1년 정도 만에 10억이 됐어요. 이런 정도로 부동산이 상승한 나라가 있을까요? 아니, 6억 혹은 10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뭐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뭐 10억이라고 하면 그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불과 6억 하던 집이 1년이 안 돼서 10억까지 가버렸어요.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집값이 폭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말해서 대출, 집을 담보로 한 대출, 그 다음 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본 사람들은 외국에는 잘 없는 우리나라에 전세까지 끼고 갭 투자를 하는 진짜 그런 사람들까지 끼어들면서 미친 듯이 집값을 끌어올렸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어떤 경제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발전, 그거 국민 소득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부동산은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건 분명 거품이 맞아요. 그게 사실은 터질 뻔 했는데 그걸 현 정부가 꾹꾹 눌러서 막았다고 봐요. 저는 현 정부의 그 꾹꾹 막은 것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것이라고 봐요. 왜? 자, 다시 반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의 대출을 강하게 완전 틀어 막아버리고 이렇게 도저히 집값이 오를 수 없도록,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틀어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은 계속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 큰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실제 서울의 집값은 전세가가 계속 따라 올라갔어요. 이게 6억짜리가 10억도 받쳐줬으니까 그게 15억, 20억 됐어도 받쳐줬을 거예요. 6억짜리가 한 20몇 억이 돼도 분명히 받쳐줬을 거예요. 왜? 전세가가 따라 올라갔었거든요, 서울은. 다시 말하면 전세 대출도 되고
집값에 대한 대출도 되니까 결국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거기에서 결국 부동산, 그러니까 은행들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도 어차피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은행들도 그걸 사실 싫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뒀다면 저는 일본처럼 진짜 부동산 버블이 한번 완전 터졌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현 정권 입장에서는 잘한 것이다. 현 정권을 칭찬하고 싶지 않지만 그건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튼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돌아오면 일본이 우리, 일본을 따라가는 우리인데 지금 우리는 거의 일본과 비슷한 선상에 서버린 상황이에요.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 미래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다른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오히려 한 발을 더 못 멈추고 앞으로 내뻗어 버린 상황이에요. 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이후에 흘러갔던 그 상황, 그걸 경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 중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쭉 분석 예상하는 사람들의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의 장기 침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 구조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아까 그 메이드 인 재팬이랑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일본은 그래도 제조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밑을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완전 가라앉아 버리지는 않고 적어도 메이드 인 재팬이 인정을 받으면서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뭐랄까 답이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삼성이나 현대나 SK랑 이런 몇몇 기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치적으로 보면 뭐 무역이나 이런 건 좋은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뭔가 힘든 듯이 느껴질까? 왜 내수는 뭔가 굉장히 힘든 듯하게 느껴질까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뜯어보면 결국은 뭔가 우리나라의 베이스를 받쳐주는 그게 그렇게 소위 제조업이 너무 많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메이드 인 재팬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본은 그나마 지루하긴 했지만 버티고 갔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나마 이게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보고 아 진짜 그렇네 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일본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삼성 규모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하시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삼성 규모로 이만큼 해놓고 삼성의 뭐 매출, 뭐 순이익 뭐 이런 거 죽어놓고 삼성 규모가 이만한데 일본의 무슨 기업 미슨 도요다 미쓰비시 이런 거 쭉 열거 해놓고 얘들 매출이 삼성이랑 엇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삼성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걸 만들어놓은 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저도 옛날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던 시대에는 그거 보고 막 굉장히 우쭐했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간다. 와, 이렇게 멋지다. 우리가 굉장히 막, 야, 일본 저만큼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우쭐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할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수치는 사실 삼성이나 혹은 현대차를 빼버리면 굉장히 암담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 반성을 하고 현재를, 와, 현재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차도 좀 힘들긴 하죠. 하지만 삼성이나 현대차로 인해서, 아니면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나쁜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변화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변화해야 될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제가 경제 관련 막 기사를 찾아보면 조금씩 더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아니, 물론 삼성 현대차 걱정하는 게 진짜 멍청하긴 하지만, 진짜 삼성 현대차가 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때가 되면 진짜, 솔직히 LG는 그냥 답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물론 뭐, 어차피 삼성이나 LG나 배터리 이런 게또 유망하다라고 하지만, 뭐, 국제시장에서 진짜 막, 와, 얘들 진짜 쩔어준다. 얘들 압도적이다. 야, 기술 우위 확실하다라고 할 만한 것들. 만약에 진짜 삼성 현대 SK 하이닉스 전도가 휘청휘청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쭐했던 게 뭐예요? 야, 우리는 삼성이 진짜 이 정도야. 규모 이 정도야. 일본에 저렇게 대기업들 해도 잽도 안 돼. 아유, 저 일본.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멍청하다는 거죠. 왜? 일본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아주 튼튼하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가 거대하게 힘을 가진 것보다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분산 투자하라고. 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한 개를 잃어도 상관없도록 최대한 많이 분산 투자를 해서 유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저는 투자를 싫어해요. 여하튼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하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 부동산 버블에도 꽤 힘든데도 불구하고 버텨냈던 이유는 든든한 제조업 혹은 든든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다 나름의 위치에서 뭐 어느 정도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삼성, 현대, SK 하이닉스 혹은 뭐 LG 아주 소수의 이게 힘이 딱 모아져 있잖아요. 그 외에는 뭐 포스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특히 삼성이 압도적인데 만약에 삼성이 휘청거려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현실을 깨닫겠죠. 그러면 그때에서야 아, 우리가 삼성 하나가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보다 수많은 대기업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다라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독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낄 거란 말이죠. 여하튼 우리는 지금 삼성으로 인해서 뭔가 오히려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까딱 잘못하다가 삼성이 휘청해버리면, 일본이 경험했던 거한 20년,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 정도의 그 기간보다 더 힘든 긴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도 불행, 그러면 주식 시장이 뭐 횡보하는 건 두말할 것 없고, 다른 것도 우리나라 전체도 그냥 힘들겠죠. 진짜 미친 듯이 힘들겠죠. 사실 우리가 작년에 미친 듯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작년, 재작년 막 미친 듯이 올랐는데 우리가 2010년 이후에 2016년 정도까지 주식이 어느 정도 횡보했단 말이죠. 그때 과연 주식이 왜 횡보를 했을까요? 그때도 삼성은 미친 듯이 캐리했을 때인데 왜 그때 횡보를 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막 커지다가 완전 사그라들었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에 담겨져 있던 돈이 어디 갔을까요? 그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작년에 주식시장에 막 미친 듯한 펌핑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우리 주가는 횡보하는 게 사실 정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튼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